비 이런 사람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? 와, 진짜 이거 해주셔갖고 제 동물의 한각을 안 뜰 수가 없네 이따. 그러신 겁니까? 동물의 한국. 아, 그래죠. 와우. 예. 어떤 노래가 있어요? 동물의 한국 말고 또 어떤 노래가 있어요? 몰라도 너무 몰라라는 곡이 있고 붐이라는 곡이 있고 총 6곡이 수록된 앨범이라 가지고요. 아, 네. 6곡이나 있구나. 꼭 찾아서 들어보십시오, 여러분. 네. 네? 안 틀어주실 건가요? 조금씩 들어볼까요, 그러면? 조금씩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조금씩 들으면 이렇게 이런 노래나 느낌은 좀 느낄 수 있게 우리가. 네네. 예, 틀어주시면 괜찮으실까요?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. 그런 게요. 네. 아, 동물의 왕국부터. 이 노래. 이 노래. 약간 개구지네. 약간 보사노바 느낌도 좀 나오고. 네. 귀엽다. 좋은데? 그런 거예요. 그런 거예요. 그런 거예요. 그런 거예요. 네. 좋아요. 남자를 저다 펴주라로. 나 뻗은 것 연이 여항 속. 아, 귀엽다 노래. 위키피디아가 단위 폰 연락처. 잘 만들어. 이것도 수민 씨가 만들었어요? 이거는 민호 씨가. 민호 씨가. 여기 이제 동물의. 이제 이 노래가 몰라도 너무 몰라라는 저희 위너의 좀 최초의 약간 다크하고 센 컨셉의 원래 노래. 밝은 노래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. 네, 이 노래 좀 다크해요. 몰라도 몰라도 너무 몰라 눈치가 없는 건데. 요거 이제 좀 즐기기 좋은 네, 빠른 비트. 최근에 안무 영상도 찍어서 공개를 했었어요. 아~ 네. 이거 좋잖아. 이 노래 좋다. 몰라도 몰라도 너무 몰라. 벌써 외우셨네. 맞아요, 그거예요. 몰라도 몰라도 너무 몰라. 약간 바보 같은. 아, 몰라도 몰라도 너무 모르지 마. 우리가 하면 누가 부릅니다에 따라서. 네, 이 노래는 붐이라는 4번 트랙의 붐이라는 노래고요. 좀 이제 감정이 북받쳤을 때 뭔가 티끌 하나가 툭 하면 이렇게 감정이 확 터지잖아요. 그냥 그런 걸 표현한 노래예요. 네. 아, 근데 이렇게까지 다 틀어주셔도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후렴구가 사실 메인인데. 어떤가요? 이 노래 후렴구가 메인이에요. 후렴? 네. 후렴 한번 달라는 거죠? 예. 후렴만 아니, 한번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? 10초만 넘겨주시면. 예. 후렴 죄송합니다. 후렴만 들어봅시다. 후렴만. 예. 몇 초부터 후렴입니까? 아, 한 1분 근처쯤에 아마 후렴일 거예요. 자, 1분 근처로 다시 틉니다. 네. 생방 중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. 이 부분이요. 네, 앞부분이랑 후렴구랑 되게 반전되는 느낌의 곡이에요. 앞부분에선 되게 잔잔하고. 아, 너무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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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사합니다. 와.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상 그렇죠, 그렇죠. 오, 예. 이 정도만 해도 좀 충분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. 예,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도 컬투쇼에서 만났던 게스트들 중에서 예. 오늘 제일 여러 개를 하셨어요. 예, 예, 예. 많이 이것저것. 무대도 하고. 올 때마다 위너는 언제나 밝은 좋은 무대를 해주기 예. 때문에 늘 모시고 싶어요. 열심히 하죠.